에피소드까지 해서 ABC 뱅크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들을 쭉 한번 살펴봤더랬어요. 뱅크 메뉴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덕트 쭉쭉 다섯 가지를 쭉 정리를 했었는데, 근데 여기 있는 이 시스템들을 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왜 이런 식으로 뭐 FS, FR 뭐 등등 또 기업에 대한 정보들,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 각 상품에 대한 평가, 시장의 평가, 그리고 이 기업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했는지, 어떤 서티피케이션, 인가나 허가나 혹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들을 쭉다 나열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는데, 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코드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밸런스를 구성을 했고, 왜이 커리어 직업이죠? 직업에 대한 경력, 서티피킷, 자격이나 인가나 허가나 어떤 그런 라이선스에 대한 관련된 정보, 혹은 통화라든가, 커런시 라이브는 통화예요. 국적 통화, 한국 원화, 뭐 일본의 엔화, 중국 위안화 등을 다룰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 도네이션 라이브는 그 기업이나 개인이 기부나 기증을 한게 뭐가 있는지, 사회적 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한 스풀과 스풀 등등 여기 있는 다양한 모듈들의 구성을 파악을 하시려면, 이해를 하려면 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그 목적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번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한번 또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전에 한번 정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은행 대비해서 ABC 뱅크가 어떤 압도적인 강점 혹은 장점, 압도적 우위라고 해야 될까요? 우위가 뭔지. 요걸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지 뭔가 압도적인 우위가 있지 않으면은 기존 은행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끔 하기 위한 기술적 장치들이 여기에 있는 모듈들 하나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 압도적인 우위를 어떻게 갖추려고 하는지, 그 의도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수익 모델입니다. ABC 뱅크의 수익 모델. ABC 뱅크의 수익 모델. 수익 모델은 예대 마진이에요. 론 디파짓 마진. 모든 은행의 이 수익 모델은 기본적으로 론 디파짓 마진입니다.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금 이자, 은행이 지불하는 재고자산, 은행의 재고자산은 예금 돈이에요. 돈이 재고자산인데, 그 돈을 구입하는 비용이 예금 이자이고, 그 재고자산을 판매함으로 해서 발생드리는 수익이 대출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익과 비용, 수입과 비용 사이의 차이, 그게 예대 마진이죠. 이게 모든 기업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오는 가격과 내가 판매하는 가격 사이의 마진. 그러니까 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간상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중간상인이고, 어떤 중간이냐니까 돈의 수요자와 돈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유자 간의 중간상입니다.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게 은행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예대 마진이라고 하는 수익. 그죠? 그러니까 비용과 수입 간의 차이. 이게 은행의 수익 모델이고, ABC 뱅크도 기존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대 마진이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고입니다. 근데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이라 그러면은 기존의 예대 마진보다 10분의 1 정도 수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카카오뱅크라고 합시다. 카카오뱅크가 예금이자 보통 예금이자 연간 1%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대출이자 수입입니다. 수입으로서 연간 10%를 갖는다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예대 마진은 9%가 됩니다. 9%가 이제 카카오뱅크의 직원들의 급여와 주주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주에게 배당을 제공하는 거죠. 직원 급여 플러스 배당 제공하는 이 구조예요. 근데 ABC 뱅커는 이걸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말입니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인다는 말은 9%를 0.9%로 바꾼다는 거죠. ABC 뱅커.
0.9% 수준. 이게 예대 마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표현하면 예금이자는 예를 들어서 4% 5%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출이자는 6%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입니다. 여전히 예대 마진은 그럼 1% 되겠군요. 1%나 0.9%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금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는 낮고, 물론 카카오뱅크의 대출 이자가 10%란 말은 아니에요. 아니, 다 다릅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도 있고 신용 대출도 있고, 신용 대출 중에서도 신용 등급에 따라서 대출 이자가 다 달라지죠. 그래서 그냥 10%라고 통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ABC뱅크도 다 6%란 말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이러한 대출 이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금 이자는, 카카오뱅크에 비해서 월등히 높죠. 월등히 높고 대출 이자는 월등히 낮습니다. 이게 ABC뱅크의 특징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일단 직원 급여도 제로. 그리고 주주도 사실상 현재로는 제조로 제로예요. 근데 요것도 ABC뱅크는 주주는 없습니다. 주주는 없지만은 주주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별도의 그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도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별도에 뭔가 있으니까 이 1%의 수입이 누군가에게 배당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은행과 보험 접근 기능의 통합입니다. 기존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있다는 카뱅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이 있죠. 삼성증권 있고, 그리고 또 삼성 무슨 생명보험, 뭐 교육보험이라든가 교부가 있다고 합니다. 요걸 하나로 통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바로 ABC뱅크입니다. 그래서 ABC뱅크는 은행 기능과 은행의 서비스와 증권의 서비스와 보험의 서비스가 이게 하나로 어떻게 통합되느냐 하니까, 하나로 시장의 통합입니다. 시장. 시장이 ABC 마켓. 그래서 통합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부터, 시당초 ABC뱅크를 설계할 첫 단추가 글로벌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188개 국가. 몇개 국가. 정확히는 193개 국가입니다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몇 개를 빼고 나면 188개 국가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런칭 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자, 요것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러니까 은행이나 금융산업은 각국의 인가나 허가 사항이에요. 내가 은행을 뭐 중국 가서 은행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또 은행업을 사실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별도로 다시 또 얘기를 나누죠. 그리고 시장 기능의 통합입니다. 이것도 우리 카카오 ABC뱅크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 강점, 절대적 우위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11.5% 정도예요. 쿠팡이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이보다 좀 낮아서 10% 정도라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ABC 마켓은 수수료를 이것의 10분의 1, 이렇게 수수료 10분의 1인 1% 정도. 그러니까 쿠팡에서 내가 상품을 판다고 한다 그러면은 상품 가격의 11.5% 가량을 쿠팡의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구조이죠. 그렇죠? ABC 마켓에 입점을 했을 경우에는 1%만 지불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절대적 강점을 가집니다. 이건 또 왜 이렇게 가능한가? 이것도 가능하죠. 왜냐니까 ABC 마켓은 기본적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설계됐어요. 기본적으로 무인 시스템. 물론 사람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무인 자동화 시스템. ABC 마켓. 그러므로 이전 기존의 어떤 쇼핑 이런 데 비해서 절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기능도 물론 제공합니다. 마찬가지 기존의 뭐 삼성카드의 수수료가 4%라고 한다면은 ABC 카드도 있죠. ABC 카드도 당연히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수수료는 10분의 1 0.4%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쓰게 되는지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서, 모든 판매자는 곧 모든 사업자입니다. 모든 판매자,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업자예요. 사업자이고, 그러니까 각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되어야 됩니다. 소속 국가,
소속 국가의 법규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사업자입니다. 한국에서 상품을 ABC 마켓에 등록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법령, 법규에 따라서 설립을 하고 운영되어야 돼요. 내가 국수를 판다 그러면 국수를 판매하는 데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한국 정부로부터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업자에 대해서 ABC 마켓은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그리고 갱신합니다.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각 기업마다 한 명의 가상 CPA를 할당하는 CPA. CPA는 공인회계사라고 그래요. Certified Public Accountant의 약자입니다. 공인회계사, 가상 공인회계사를 각 기업마다 한 명 할당하는 거예요. 한국에 100만 사업자가 있으면 100만 명의 가상 CPA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이 가상 CPA가 AI, 일종의 AI CPA라고 봐야 되겠죠. 재무제표를 생성하고 갱신합니다. 각 기업에. 각 판매자의 기업.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는 모든 기업을 상장기업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ABC 마켓에서 상품을 등록해서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자동으로 상장기업이 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규모가 작아도 상장기업이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는 분식이나 오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차민 데이터만 기록돼요.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이 기업의 신용등급은 정확하게 산출되죠. 정확히 산출되고 이 신용등급에 따라서 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과 채권의 가격이 결정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상장기업이다. 우리나라에 100만, 300만 기업이 있으면 300만 기업이 몽땅 다 상장기업화 됩니다. 일종의 상장기업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나요? 내가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가게를 한다. 사업을 확장하고 싶다. 자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죠. 그런데 ABC 마켓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국수 만찬이 자신의 재무지표, 파이낸셜 레이셔를 바탕으로 해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 중간자가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대출과사의 지금 뭐냐니까. 기존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과정을 보면 일단 수요자가 있죠. 자금의 수요자가 있으면은 수요자가 은행을 가고 은행에서 심사를 받죠. 대출 심사를 받아서 대출 한도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대출이 되고 이자를 지급하고 이런 구성이잖아요. 이게 기존 방식이죠. 근데 ABC 방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ABC 마켓은 각자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해서 채권을 시장에 등록, 채권을 판매합니다. 채권도 상품이란 말이에요. 상품을 판매합니다. 혹은 주식 상품을 판매하시죠. 주식. 모든 것이 상품입니다. 모든 것이. 인신매매,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이 ABC 마켓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사법부의 판결 역시도 상품으로 ABC 마켓에 등록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차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능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기능들을 하나씩 코드로 표현해 나갈 거예요. 그럼 그 코드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뭘 코딩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다음에 세무자동화입니다. 모든 기업의 세무를 모든 판매자 의 세무신고와 납세를 자동화. 이건 역시도 각 기업마다 각 판매자죠 마다 한 명의 CTA 이걸 Certified Tax Account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세무사죠. 세무사를 할당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세무사죠. 한 명의 가상 버추얼 세무사를 활동해서 이 세무사가 해당 판매자, 해당 기업의 세무신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납세를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세무사를 거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요거의 좋은 점이 뭐냐니까 어떤 기업도 한국의 어떤 기업도 단 1원도 덜 내지도 않습니다. 않는 이른바 이상적인 조세 형평성을 구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도메인과 웹사이트도 다 제공합니다. 모든 판매자에게 자신의 도메인과 도메인 주소죠. 도메인 주소와 웹사이트
또 제공을 하고, 그리고 모든 판매자의 재고 관리, 모든 판매자에게 일정의 ERP를 제공해요. ERP를 제공. ERP는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해서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운영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죠. 재고 자산이 어떻게 돼 있고, 지금 직원이 누가 있고, 직원 급여가 얼마로가 나가고 있고, 오늘 구매한 게 얼마이고, 올해 판매한 게 얼마이고 등등. 그걸 ERP, ERP라는 프로그램에서 관리를 하는데, 요 ERP를 지금은 ERP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되게 규모가 있는 기업, 중견 기업부터 ERP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ABC 마켓은 모든 판매자, 뭐 국수 만찬이든 뭐든 간에 조그만한 자영업자든 대규모 기업이든 다 ERP를 제공합니다. 또 오피스 프로그램, 요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메일과 토크, 마찬가지죠. 기존의 지메일이라든가 다음 지메일이나 다음이나 뭐 네이버 같은 여러 가지 메일들 있죠. 그러한 메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제공합니다. 이 이메일은 암호화된 그리고 반드시 프라이빗, 아무도 볼수 없는 빛 이메일. 기존의 이메일들은 다볼 수가 있어요. 모두 다그 이메일 제공하는 사업자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토크도 마찬가지예요. 카톡 비슷한 카카오톡과 비슷한 토크도 제공하지만은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없는 토크. 그리고 상품 선택과 주문의 자동화. 요것도 이건 머신러닝 관련입니다. 나중에 머신러닝 모듈에서 정리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을 먹고 싶다. 그럼 짜장면하고 오후 12시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후 12시에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럼 이 시스템이 ABC 마켓이라고 하는, ABC 마켓이죠? ABC 마켓. 어느 중국 음식점에서 주문을 하고, 그리고 대금 결제, 주문과 결제까지 끝내고, 나에게 12시까지 어디로 가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다시 00반점으로 가십시오 라고 시스템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느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지 혹은 짬뽕을 먹을지 결정할 고민하고 검색할 필요 없이 검색과 선택의 자동화입니다. 그죠? 상품, 검색, 선택, 주문, 결제 이 전체 과정들을 다 자동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 ABC 마켓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의 통합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록이 만약에 ABC 마켓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정보가 반드시 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이 자동화될 수 있어요. 이게 전제입니다. ABC 마켓의 모든 데이터 의 모든 데이터가 true라면 그렇다면 이런 기능들을 자동화하게 됩니다. 이것도 찾아보죠. 그리고 사회 인프라의 통합입니다. 사회 인프라라고 한다는 것은 뭐 교육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뭐 의료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인프라잖아요. 이런 인프라 역시도 ABC 마켓에 다 통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ABC 마켓 속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ABC 마켓에서 수학을 검색을 하고, 그 수학 과목 중에서 나의 레벨 맞는 레벨 3다. 레벨 3의 레벨 3 미적분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치고, 시험에 점수가 나오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디 기록되느냐니까, ABC 마켓에 유저 정보 들어와서, 유저 중에 보시면 이렇게 Completed Academic Professional Course and Subject 돼 있잖아요. 내가 마친 어떤 학술직이거나 직업 훈련과 관련된 코스나 과목들에 대한 정보, 레벨, 피니시드 날짜 등등이 표시돼야 됩니다.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던 영어, 물리, 화학, 생물을 공부하는 것도 시장 기능, 교육 인프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교육 인프라도 ABC 마켓 속에 통합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같이 제일 중요한 게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사실상 이런 이러한 종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똑똑한 개발자 몇 명, 두세 명이서 몇 달 뚝딱 그러면 작품이 나와요. 나오지만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내용인데 요게 중국의 BRI가 하고 있는 거죠. BRI.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23년 5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지금 상당히 재밌는 일을 하고 일이 있어요. 중국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센트럴 아시아. 센트럴 아시아. 아시아 서밋.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진행 중이죠. 유튜브 들어가서 요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센트럴 아시아 서밋. 5시간 전. 굉장히 재밌어요. 저도 잠시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센트럴 아시아 그러니까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주로 탄자로 끝나는 국가들이죠. 요 국가들 다섯 개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와 중국의 지금 현재 5개 국가 서밋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하는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제가 보기에는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죠.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이 다섯 개 국가입니다. BRI 프로젝트 자체가 바로 물류 네트워크입니다.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일단 우리 코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랬을 때, 그렇다면 BRI를 이용을 해서, BRI를 이용하죠.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를 이용해서, 독립적인 어떤 ABC 로지스틱스, ABC 물류 네트워크 요걸 어떻게 코딩하는지 요 코딩 과정도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 코딩은 아마 올 8월 정도 7-8월 정도에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요게 지금 이제 ABC뱅크입니다. ABC뱅크가 기존 은행에 대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한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100% 온전히 코드로 구현되어야 되고 코드로 구현한 것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드 테스트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목표한 의도를 달성을 할 수 있을 때 기존 은행에 대비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실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게 될지 어떨지 아마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올해 중으로 다 결정 날 거예요.